오늘은 대한민국 한국 전통 김치 무침개를 할 거예요. 김치 볶음도 하고 같이 만들어 봐요. 김치를 꼭 짜서 볶을 거예요. 이렇게 볶으면 김치 볶음이 돼요. 다음에 밀가루 그리고 계란 물, 밀가루, 밀, 다음에 김치, 그리고 혼합해줘요. 저어서 고르게 해주었죠? 다음에 밑에다가 고기 두점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유에다가 김치, 계란, 밀가루 섞은 거를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익으면 뒤집어요. 한국 전통 김치. 옛날 조선 때부터 먹던 우리나라 김치예요. 코리아 김치. 우리 거. 옛날에는 보관하기가 김치를 보관하기 좋았어요. 장 쪽에다 놓고 땅 속에 묻어놓으면은 여름에도 시원하게 먹고 겨울에도 먹을 수 있어요. 김치가 사계절 반찬이에요. 아셨죠, 친구? 김치는 한국 전통 김치예요. 코리아 전통 김치.
그러면 한국 코리아 김치 구경하셨죠? 은행나무 잎알 잎새도 많이 자랐죠? 새도 날아다니고 소나무도 보이고 나무에 잎새도 많이 자랐죠? 그럼 친구, 일요일은 김치 부침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또 만나요. 아이러브유. 바이바이. 땡큐. I love you. Bye bye. 또 만나요. 사랑해요. Bye bye.